저는 그 일단은 수학자들은 그 자유로운 것 같아요. 제가 알기로는 물리학자들은 어떤 현상이 주잖아요. 예. 아무리 아름다운 이론이 있더라도 그 현상을 갖다가 설명해 주지 못하면 그건 좋은 이론이 아닌 거죠. 네.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수학자들은 어떤 이론 자체가 아름다우면 저희는 거기서 그냥 그 즐거움을 느끼거든요. 뭐 저희 수학자들은 하여튼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그 연구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, 동기화에 관한 건데요. 동기화 현상을 건축물에 응용해가지고 움직이는 벽이라는 그 제목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을 본 적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실제 어떤 그 유럽에 있는 어떤 건축가는 그런 그 동기화 현상 같은 걸 갖다 실제 건축물에 적용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더라고요. 그 민부항지시 이용을 하게 되면 아까 금방 말씀해 주셨던 그런 복잡한 그런 현상 속에 어떤 숨어 있는 간단한 그런 법칙들만으로 그 복잡한 그 현상들을 갖다 기술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그 복잡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그 자연을 탐구하는 저는 수학자라고 불렸으면 좋겠어요.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그 물리학자들하고 조금 약간 결이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. 눈에 보이잖아요. 새들이 날아가고 물고기들이 떼지어 다니고. 네. 그래서 그런 주제들이 저는 더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제가 뭐 계속 연구를 하는 한 그런 주제들을 찾고 싶어요.